아유. 에요. 야, 22살이 무슨 인생에 고비가 있어가지고 오느냐고. 어? 고비가 많아요. 고비가 많아? 어? 우리가 봤을 때는 22살이면, 어?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어? 앞으로는 이모지, 그지? 이모가 전 봐주고 나면 될 수 있으면 댕기지만, 혼자 스스로서 개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런 점집에다가 와가지고, 어? 이럴까 저럴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인생을 두고 크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네. 제가 마스크 벗고 있으면 안 되냐? 왜요? 난 네 얼굴 계속 보고 싶어. 왜요? 귀여워가지고. 대학 갔니? 안 갔어요. 저 가방 끈이 짧아요. 인생이 참 험난했어요. 자꾸 쳐다보지. 쳐다봐요, 점을 보지? 예. 아이고. 부모님 다 계시니? 네. 사랑은 계십니다. 엄마가 몇 살이야? 엄마가 이제 50 되셨어요. 응, 되셨어요? 네. 아빠는?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할머니는? 할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왜요? 한 60년 인생을 살았는 것 같긴 하구나. 신의 번호는 한 번이요. 제자분은 각번호시다. 1월 성신의 욱항성제님들 내리소서. 김효생입니다. 22살에 10월하고 27일생입니다. 박씨의 여공자손입니다. 거주동명은 도량동입니다. 이 가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른공수를 내립시다. 너 혼자 나와있어? 네. 여기에 네 지금 혼자 있는 거야? 네. 왜요? 너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란이 겁나게 있어 보이고, 어? 판란이 뭐예요? 난 뭐, 다중 뭐 그런 건가? 파국이라고요? 그런 안 좋은 의미죠? 어, 안 좋은 의미. 네. 점점이 많이 다녀도 용어들은 잘 모르는 거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 지금, 선생님이 너를 보면, 네. 응?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맹해 보이기도 하고, 어? 지나치게 너 조울증 같은 거 있는 애 같이 막 그렇거든? 인간 간의 융화는 좀 되니? 네. 융화는 되죠. 네. 되는데, 집에 와서는 혼자 있으면은 그냥 제 성격을 하는데, 이게 남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성격을 바꾸죠. 일부러. 싸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 싸우기 싫은데? 인생이 뭐 싸워봤자 도움 될 거는 없고 굳이 뭐 싸워봤자 걱정밖에 더 하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안 문지치려고. 왜냐하면 들었을 때 이해 못할 건 없거든요. 그냥 서로 가치관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내가 이해하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별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 근데 사람들 중에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뭐 죽지 않을 만큼만 받으면 뭐. 근데 저한테는 이 싸우는 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싸움을 많이 했었어? 아니요,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근데 가족이랑은 좀 많이 부딪혔어요. 가족이랑은 많이 부딪혔었는데, 가족이랑 부딪혔던 것들 때문에, 어? 대외적으로도 사람들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중생활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집에 있을 때와 대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네. 네가 다른 직성을 네.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누구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내 분성대로 다 하려면 뭐 저기 무인도 가서 살아야죠. 맞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점집에 왔어? 아, 그런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래. 전 돈 때문에 왔어요. 네. 얼굴 너무 빨지 않아. 더워. 홍조가 있어. 야. 네. 22살이면 했잖아. 어? 금전이. 그냥 열심히 벌면 되잖아. 열심히 벌면 되죠. 응. 저도 알아요. 어. 근데 일이
항구해서. 제가 지금 그냥 20살 이전은 빼고 딱 성인 되고 나서부터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해도 진짜 최장 기간이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버티고 싶어도 뭔가 소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게가 망하거나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오래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온 게, 구미로 이사를 온 게 그거예요. 구미에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조금 뭐랬지 이게 기준이 좀 낮다 해야 되나? 그래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빨리 그만두더라도 갈 곳이 많으니까 구미로 간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근데 상황은 근데 솔직히 이전 집보다 나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그래요. 네. 식은땀 나. 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식은땀이 나? 덥네요 여기가. 더위를 잘 타서.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무당집에 와가지고 뭐 신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너한테는 귀신의 조화라든지 신의 조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무당 팔자는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응.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인생의 충고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바로 말해. 혼자. 그냥 23까지는 힘들 거다. 뭐 그런 얘기. 23까지 힘들면 23시 지나고 나서 오면 될 거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잖아. 노력을 하면서 하려도 안 된다는 건 있잖아. 없어.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유 중에 무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빙의가 들었든지 귀신이 붙었든지 집안에 가물이 있다든지 네가 알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 네가? 그러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이제 22살이야 너희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네 입장에서는 네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거든? 너무너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고 안 되면 부딪혀서 7번 7.8기로 다시 앞다구니 쓰고 일어나야 되는 나이이기도 해. 스스로는 답답하겠지. 너무너무 힘들겠지. 근데 이런 조건으로 점집에 다닐 사주는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왜 네 안에 뭐가 있어? 없잖아. 그냥. 그러면 신기 있고 뭐 귀신 씨고 이런 사람만 보통 무당을 좀 무당분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상담하는 카운셀러라고도 생각하면 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상세방울을 들고 이렇게 점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어? 우리는 저 뭐야, 뭐 어디 뭐 뭐야, 뭐 청소년 복지 뭐 행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조상이 매여갖고 그러는지, 아니면 목 매달아 죽은 조상이 괴롭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신의 가물이 있어가지고, 팔도명사를 해지고 돌아다녀 꽃을 꽂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 주당을 맞았다든지 뭐 때문에 어려운 건지 그게 네가 비단 32, 42, 52만 됐어도 내가 응? 찾아보겠어. 내가 자손들을 22를 안 보는 이유가 이거거든. 니네들 지금 몇 살인데 대학교를 나왔어도 지금 대학을 다닐 나이고 대학을 안 갔어도 지금 이제 주민등록증 나오고 성인된 지 얼마 안 됐어. 너희들 인생을 두고 무속인을 찾아야 될까?
가도 있으면 무슨 도움을? 하죠. 내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갈 거야? 고려는 애기겠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너는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을 받을 거니? 잘 생각하고 살아. 어?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지만 어? 암마 무료, 뭐 무료로 점을 보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좋아. 그래 앞날이 답답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답을 네가 앞에 내렸잖아. 그렇죠. 싸워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네가 이미 답을 얘기했잖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돼. 우리들도 그렇게 살거든. 때로는 5개월? 뭐 3개월? 아예 취직이 안 되는 거? 스펙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스펙을 늘리면 되는 거고 네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런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 밭이 많은 곳에 간다?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그럼 여기 계속 있으면 되잖아. 아니야? 근데 왜 저 혼나는 것 같죠? 저 모를 것 같아. 왜 네가 좀 그래도 입댈 거는 아닌 것 같고 살아가면서 이제 어? 그리고 이모는 원래 말할 때 이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때야. 그래요? 잘 생각해봐. 네. 어? 감사합니다. 나갈까요? 그럼 나가야지. 안녕하세요.